옛날에 몇 명의 랍비들이 무서운 악당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악당들은 매우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한 랍비가 말했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랍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쁘더라도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죄를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옳아요. 악당들이 죽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사람이 되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더 큰 이익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들의 변화와 회개를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줘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벌하기보다는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랍니다.